메이저리그 필수타 경기를 보겠습니다. 최은성 선수와 강민 선수 먼저, 강민 선수가 1승을 먼저 다쳐 유리한 모습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최은성 선수의 표정. 네. 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대단히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MBC 게임에서 내프로 첫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강민 선수에게 패배를 했는데, 역시 강민 선수는 선수 유저 중에서 최은성에게 패배를 맛보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역대 우승자, 먼저 우승한 건 나다. 내가 선배로서 선수 가르쳐주마. 네. 예, 뭐, 이렇게 되면서 패자는 아니고요. 탈락은 아닙니다만은. 자존심 싸움이죠. 그렇죠. 네, 한민 선수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정 결정된 것은 이더 다크입니다. 만나보시죠. 인프로 다크리스에서 예전에 박용욱 선수는 그 앞마당 멀티를 빨리 가져가면서 그 전에 그 앞마당 멀티 쪽으로 진입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 파일런과 데이트 그다음에 드라군으로 막아가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멀티를 가져간 이후에 빠르게 캐리어를 갔었습니다. 그 전략에 서준 선수가 당했었는데 아마 최현성 선수는 그것을 대비해서 센터 쪽의 자리를 굉장히 빨리 잡고 멀티 위주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어쨌든 다리 사이에서 대치를 하게 되면은 탱크나 신 탱크를 가지고 있는 테라 쪽이 확실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다리계에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구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옆길로는 지속적으로 벌처를 보내서 상대 프로브를 잡으려는 이런 식의 게릴라전의 전략을 멀티 위주의 게릴라전 예, 이런 식의 전략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강민 선수는 센터를 이 최현성 선수에게 빠르게 장악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네. 게릴라 위주의 그러니까 다크 템플러라든가 혹은 리버 예, 이런 유닛으로 상대 본진 쪽을 털어주는 예,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will kill XXX. 자, 강민 선수를 응원하는 치어들입니다. 강민 네. 선수 이제 한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부주차 경기로 건너 뛰게 됩니다. 진짜 결승. 네. 예, 경이로운 승률을 보여주는 상대 전 네. 상대 종족과의 경기에서 예, 많은 팀수를 싸운 선수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인지 역시 네. 예, 진짜로 첫 번째 경기 멋진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자, 최현성 선수 일찌감치 준비를 경기 준비를 마치고 네. 상대 적수 강민 선수가 들어와서 맞상대해서 1대1 동점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최현성 선수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강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두 번째 경기는 어쨌든 이 테란이 약간은 좀 더 유리한 그런 예. 결과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민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잡아낸 것은 그 첫 번째 경기를 승리했다는 것 이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자,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이 인트로 다크리스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너가다가는 망하죠. 네. 망합니다. 네. 두 선수 다 지금 서로 상대하는 종족끼리의 어떤 전투는 없었습니다. 최현성 네. 선수 프로토스전이 없었고요. 강민 선수도 테란전이 없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강민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2차전 경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리스웨이스게임 스타리그 4강 1경기의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최현성 선수, 강민 선수의 경기 인트로 다크리스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2차전입니다. 1대0 먼저 앞서 나가고 강민 선수 반수 쪽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네. 최현성 선수 7시에서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러시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의 빠른 멀티 의도를 최현성 선수가 확실하게 알아채게 된다면 그냥 본진 자원 이용해서 한 3패스토리 정도로 빠르게 돌기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 러시거리가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약간 어정쩡한 그 러시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돌기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상당히 경기하면은 벌처가 생각납니다. 물론 테란과 테란 경기였습니다만 네. 이정민 선수에게 벌처가 아래 물론 이 프로토스에게도 무서운 선수가 벌처죠.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부럽습니다.
자, 최영성 선수와 강민 선수와 2차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프로 다크니스에서 최영성 선수는 물론 프로토스와 경기를 펼친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도 네. 패배를 하지 않았고요. 강민 선수는 이번 경기가 처음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최원성 선수가 패하게 되면 다음 주에 김한중 선수와 다시 한번 대터터스를 펼쳐야 됩니다. 물론 가정은 최원성 선수가 패한다면 그리고 지금 강민 선수 단차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미니맵으로 보면은 미니맵 상으로 보면은 11시 지역 혹은 뭐 10시 지역까지 네. 상대 전진 건물이 있을 만한 지역은 일단은 들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찰을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영성 선수가 그저 단순하게 힘만 센 선수가 아니고 때에 따라선 전진 건물이라든가 이런 아주 전략적인 플레이를 잘 하기 때문에 네. 네, 강민 선수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프로게임계에서 물량만 잘 나온다고 이긴다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게다가 그 대프로토스전에 그만큼의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팀을 바탕으로 해서 그만큼의 어떤 또 전략도 팀의 버금가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원게이트 사이버넥틱스 4. 강민 선수는 제대로 네. 강민 선수의 플레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네. 이런 스타일의 맵에서는 지속적인 전략을 참 많이 썼어요. 아. 그러니까 네. 뭐 어느 정도 러시거리 확보되어 있고 앞마당에 멀티 가져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는 예. 원래 시리즈를 하는 아니다. 경우도 있었고 리프로그로 막는 경우 예. 프로토스가 베테랑전 정석 플레이라면 역시나 옥드라군, 옥저버 드라군 체제인데 리버도 쓰고 다크템플러 예. 드랍도 하고 예, 혹은 더블랙서스도 하고 이런 그 일반적이지 않은 플레이를 준비하는 선수가 강민 선수거든요. 강민 선수의 행보가 일단 더 중요하지 않나. 아, 프로브가 꼼꼼히 봅니다. 물론 정찰을 쓰고 있으면 어떤 몰래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면 강민 선수의 프로브를 프로브 대신 무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브 둘이 지금 입구 쪽을 지키고 있고 게다가 건물의 위치도 지금 전혀 정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 네, 이런 의미로 지금 건물을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거리를 만들어 갑니다. 네. 뭐 지금 너무 슈퍼실리스트 뒤에서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시간이 좀 더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거리가 안 되면 리버 같은데요. 네, 물론 예, 최현성 선수에게 생각을 많이 해라는 것을 강요할 수 있겠죠. 최현성 선수 원팩의 지금 에드온입니다. 이거 눈치 봐가면서 일단은 멀티 빨리 하고 당분간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다가 한 방에 치고 나가는 이런 식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에드온 달기 전에 벌처 한 대는 뽑았네요. 들어 맞습니다. 벌처가 찌르러 가지 않을까. 온 맵을 일단은 돌아다니겠어요. 한번 그 강민 선수의 프로브가 지금 타이밍에 또 벌처랑 마주쳐서 돌아가네요. 아, 머리는 몰래 건물을 생각하는 것인지 예, 아웃 지역 한번 왔다 갔다 했고 아 이거 머리가 이미 승차를 하고 있네요. 생각을 강요한 것이 맞았다고 하네요. 예, 벌처는 찌르는 게 맞죠. 지금 찌르기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가서 뭐 드라곤 숫자 별로 없네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 드라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드라곤이 한인가? 더 나오면서 이쪽에 입구 쪽에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벌처는 다 비슷합니다. 사정거리 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르죠. 아직 몰라요. 손에 몰면서 안 돼. 자 일단은 옥드라군 체제입니다. 옥드라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강민 선수가 아까 말씀해주신 트릭을 건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맵에서 그리고 강민이라면 네.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라고 최영성 선수에게 생각을 해놓고 그냥 옥드라군 멀티 그 다음에 선수가 옥드라군 하니까 이건 예. 그 자체로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정석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멀티 타이밍을 벌고 나서 게이트웨이 동시에 뭐 두 개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드라군으로 센터 쪽 벌쳐 못 찌르게 딱 자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눈치 봐가면서 상대 병력을 좀 많이 잡았다 싶으면은 예, 다른 곳에다가 멀티 하면서 캐려갈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수가 왜 무섭냐 이렇게 왜 무섭냐면 저런 식으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맵이 짓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옥드라군 확정 당첨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과거 그 이재용 선수나 전태경 선수 이런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을 상대할 때는 100장을 어마어마하게 부려서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 짓고 패턴하는 세력에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팩토리까지 짓고 그렇죠. 아카데미 짓고 전진합니다. 자, 맞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가 왜 벌써 올라가죠? 여기저기 탈의 준비. 업그레이드를 빨리 생각하는 건가요? 글쎄요, 업그레이드를 빨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른데요, 지금은. 팩토리, 예, 두 번째 팩토리보다 훨씀 빠르고요, 지금. 로봇 디스커퍼트 베이가 네. 올라가는 강민 선수. 예, 타임 늦은 리버를 생각하는 건가요? 이것 또한, 예, 토퍼스가, 예, 태양전에 많이 쓰는 수유전 중 하나죠. 예, 뭐, 기억나서. 일단, 마을인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뭘까 도대체? 예, 예. 그때보다 앞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분명히 리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가 지금 벌써 쓸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벌써 쓸 타이밍에 어느 정도. 네. 드라고 선수 앞박 들어오고. 자, 최현성 선수. 시즈모드 된 탱크는. 아, 베럭스가 지금. 베럭스를 통해서 예, 발견했는데, 저 차트리, 리버가 타고 있는 차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왔을 타이밍입니다. 네. 예. 최현성 선수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 베럭스를 날려서 상대의 건물들. 그리고 이 강민 선수도 어쨌든 경찰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넥서스 주위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입구 쪽에 위에 올라가서 지었거든요. 11시 쪽에 또 확장 강민 네. 선수. 지금 저렇게 넥서스를 짓는다는 얘기는 타이밍 뺏을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민 선수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리버인 것 같고요. 리버는 안 나왔어. 이제 나올. 만약에 아까 셔틀 생산하고 눌렀으면은 그 리버가 지금 더 셔틀을 타고 있을 겁니다. 자, 뭐 일단은 네. 강민 선수 또다시 또 다른 확장을 생각합니다. 최현성 선수 이거 완전 마음먹고 예 후반에 후반까지 경기할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하는 것 같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빨리 눌러준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어떤 본진의 생산 건물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네. 예, 일단 먹고, 자원 충분히 확보하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로 뭐, 제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벌써, 근은한 벌초 견제도 안 가요. 벌초 견제도 안 가고 있어요. 11시 쪽 생산 완성, 서로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팩토리 4개째. 찌를 치면 찔러랍니다, 지금은. 어쨌든, 나에게서 시간을 뺏기 위해서 찌를 치면 찔러라, 라는 태세로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 찔렀다가는 그 찌르는 칼이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최현성 선수는 그걸 노리는 거고요. 지금 분명히 지금 타이밍이 아까 강민 선수가 안마랑 멀티 이외에 다른 곳에다가 넥서스를 짓는다는 얘기는 리버라든가 이런 유닛들을 네. 생산해서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거든요. 리버가 무리하게 난입하면 낭패입니다. 네. 절대 지금은 아마도 리버가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자, 보여주는 것만으로 위협적이 있죠. 게이트웨이 드림이 시작하는 강민 분명히 그 예, 리버가 네, 리버가, 지금 셔틀을 파괴당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게 만약 타러 돌아갔다면 모를까 파괴당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영성 선수가 무조건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손해는 그래도 손해 아니었나요? 멀티랑 바꿔 예. 예,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 최영성 선수의 벌처 견제만 잘 막아내게 되면 셔틀, 스피드 업된 셔틀과 그 다음에 바로 스피드 준비되는 타이밍에 센터 쪽은 아무래도 강민 선수가 장악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벌처들이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놓는 예. 벌처에 당하거나 뭐 지금 벌처가 예. 11시 지역으로 안 가고 모르는 것 같은데 11시 예. 확인 못한 것 같은데요. 아직 두 번째 확정을 가져가려면 미네랄 쪽을 가져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지뢰 짐작은 안 좋거든요. 자, 들어가 같이 보고 갑니다. 오, 벌처 다칩니다. 벌처는 성공 잡힙니다. 야, 강민 선수 대응이 오늘 강민 선수 컨셉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싸움도 슬슬 최영성으로 진출할 타이밍이 그렇죠. 됐죠. 됐습니다. 자, 나는 예, 예.
그런 건 있어요. 강민 선수가 지금 뭐 공중 유닛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게이트웨이가 엄청나게 다수가 뭐 건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네. 7개 정도면 지금 키워 선수의 팩토리와 비슷한 숫자인데,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예, 그렇죠. 그런 점 생각해 봤을 때 강민 선수 지금 타이밍이 나름대로 괜찮은 타이밍이야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정말 양쪽으로 나눠서 강민 선수 당도할 거면 빨리 당도해야 됩니다. 지금 앞쪽에다 예, 딜러 위주로 배치해놓고 벌터 위주의 체감 영역과 싸우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빠질 거면 쭉 빠져서 벌터에 안 당하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예, 괜히 병력 우회했다가 이거 아, 병력이 상황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병력이 이 정도 병력은 사실 탱크 나오고 벌터 나오고 그러면 막힙니다. FCB에 막혀요. 지금은 강민 선수 막대기다와 완전 키스가 아닌가요 이거? 강민 선수 세기도 하고 태어나면 막 조차대도 공격 들어갑니다. 과연 공간 선수자가 중요합니다. 방선 팀이 이깁니다. 방선 선수 이깁니다. 어, 그런데 이거 랠리 포인트 지정이 몰라요. 네, 랠리 포인트 지정이기 때문에 또 야, 이거 진짜 이제 태어나서 한번 파워가 야, 여기는 지키는 그만이에요. 지키는 그만인데 강민 선수는, 과연 이 병력을 상대로 본진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대성적인 대답밖에 못 나오거든요. 저희가 앞바닥 쪽에 다 주력으로. 그렇죠. 있거든요. 자, 교차 공격에 치료를 거두는 것은 바로, 최영성 막아내기만 하면은 이것은 강민 선수의 절대적인 인사죠. 이건 막은 거랑 다른 거죠. FCB 나누고, 여차로 FCB 나오고 이러면 모릅니다. 오! 예, 폭탄이 위도한 것으로. 예, 들어왔다. 들어왔네! 나오는 유닛들이 있고, 한방 맞으면서 SCV로 이거 결국 맞힌다고 치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드라군 4개 남고, 여기에 그 테라의 본질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진짜 다크템플러 한, 이거 저 다크템플러가 변수입니다. 이 강민 선수는. 네, 본질 막았어요. 막아냅니다. 다크템플러가. 네! 다크템플러가 들어오나. 스캔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캔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마당이 지금 날아갔죠? 계속 떨어집니다. 3번 벌쳐! 3번째. 아, 이거를 그냥 빨리 나니까 플레이가 태현 선수 입장에서 필요하고. 네. 강민 선수. 다크템플러 나왔어요. 바로 움직여야죠. 네. 다크템플러 벌쳐가 많기 때문에 스파이더마인을 다 활용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본진은 포통캠은 없고. 스파이더마인 마구마구 배치하면서 프로박살 여기서 폭살. 아, 예. 리본가 나왔는데요. 리본가 테라를 발사합니다. 아. 자, 정철은 수도도 자. 자, 아까는 다크템플러가 지금 막 다 탱크 잡았습니다. 아, 이거 예, 이거는 결국엔 아, 예. 최영선 선수가 이기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수급병력은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아, 강민의 우회하는 판단이 정말 아쉽네요. 예. 그때는 사실 우회하는 판단을 하고 예. 무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옥쪽으로 상대 병력의 움직임을 판단을 하고 정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옥쪽으로 상대 움직임들을 판단을 하고 병력 규모를 판단한 다음에 자신이 막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본진 병력이 있다면 분간을 해서 분명히 돌아갈 수 있겠어요. 이시와 아웃팀 뭐죠? 강민 선수. 뭐, 강민 선수 이런 상황에서도 멀티를 꾸준히 늘리는 플레이는 가장 좋은 플레이이긴 한데 테란이 지금 뒷팀이 없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게이트웨이가 많이 깨졌다는 것이 아 여기저기 지금 자 게이트웨이 확보가 관건이고 그렇죠. 센터는 지금 테란이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는 테란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앞마당만 복구한 상태에서 탱크 추가해서 여기 셋이 없이 미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게이트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병력을 생산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멀티 지역에 스타게이트라도 올라갈 있으면 모를까. 네네. 예, 지금은 시간 끌 수 있는 딱히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어도 자원은 많이 있어요. 네. 다크템플러가 지금 테란의 본진이라든가 이런 쪽 앞마당 자원 쪽으로 예, 들어가서 흔들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은 최현성 선수의 이 기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확인합니다. 네이처 9시 모두 확인하는 최현성 선수. 테크트리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예, 이런 테크트리 유닛들을
계속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네. 어, 어, 예. 칭찬. 아직. 오, 이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식에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 그렇죠? 이건 가능합니다. 예. 무섭게. 그런데, 오, 이발이야, 낙세 블로, 테러돌, 테러돌, 죽지 말았습니다. 야, 하하하. 강민이야. 그런. 오, 똑같이. 어, 이거 비인리버예요. 예, 예. 이거 위험성인데, 위험성. 아, 지나가서 쳐졌어요. 자, 이거, 강민 선수 그대로 물러나진 않겠다는 겁니다. 최은성 선수 여기 상황. 11시 발견! 좀 멀리까지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게스멀 다 한 곳과. 그래도 잔여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네. 최현성 선수의 잔여 병력이 많아서. 네네. 아, 이번은 해군을 해서 멀티 쪽을 지키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강민 선수. 11시? 어, 바깥으로 지키네요. HP가 많이 달아있는데. 자, 그런데, 예. 병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강민 선수의 문제입니다. 예. 생산 건물이 아예 없네요. 그것이 아깝네요. 예. 만약에 지금 템플 아카이브와 게이트만 있었어도 이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앞마당 속에 지금 분명히 타격이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다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아, 잔여 병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아요. 리버 병력들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지만 여력은 충분히 자, 있습니다. 자, 다크 테플러가 리버가 내리나요? 리버가 내려서 체력 발사합니다. 벌써 하나, 둘, 벌써 또! 아, 벌써 너무 많습니다. 생산 건물이 없는 장민 선수. 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은 자원 채취 곤란의 경우는 최연성. 아, 이 리버가 여기에 포톤 캐논 건설할 만한 시간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해 쪽으로 커버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어, 이건 좀 무리죠. 예, 안 뚫는 게 낫습니다. 아까 탱크가 계속 보이는, 예, 상황이었는데, 더 탱크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뚫어도 돼요. 강민 선수는 지금, 아, 이 게이트웨이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네요. 네. 그렇죠. 생산 건물이 없는 게 후속차를 내리지 못하는 강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리버, 아, 탱크 간격이 있기 때문에 리버 떨어지기가 좀 그렇고, 탱크를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11시 쪽으로 또 치러 갔죠? 이야! 기가 막혀. 강민, 어, 자, 그래도, 그래도, 이야, 기가 막혔어요. 이제, 이제, 홈런을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두 선수!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천사이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장민입니다. 1대1 동작 인프터 다크리스, 최연성 선수의 승리란 뜻입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예, 강민 선수. 예, 리버 두 기로 어쨌든 상대 SCV에 대한 타격을 주면서 멀티 한 군데를 늘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상병력 드라곤 한 부대 정도가 있으면서, 한 부대 이상이 있으면서 바로 킬러 준비가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그 병력을 드라곤 한 부대 가량을 가지고 우회를 하다가, 그렇죠. 예, 최현성 선수의 본진 쪽으로 들어가서 본진 입성도, 뭐, 결국 그 병력은 돌아가다가 막혔고, 그리고 최현성 선수의 한방 타이밍 잡고 나오는 다소 벌쳐, 그 다음에, 예, 탱크 병력에 앞마당까지, 게이트웨이가 많이 있는 앞마당까지 밀리면서 경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민 선수의 돌아가는 우회하는 병력이 정말 아쉬운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현성 선수의 진출 타이밍 또한 뭐, 상당히 좋았고, 네. 예, 최현성 선수의 그 아머리를 빨리 찢는 플레이는 제가 경기 내내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어떤, 프로토스의 전략에 대한 대비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밍 빠른 캐리어에 대한 대비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중간에 뭐 보니까 유닛의 업그레이드는 별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강민 선수의 우회하는 판단, 그것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네. 자, 두 선수 1라운드 강민 선수 승리, 2라운드 최현성 선수 승리, 이제 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경기가 끝납니다.